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염승환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도 계속해서 뭘 체크하고 계신데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개를 좀 들어보십시오. 네, 계속 머리 뭐가 나왔나 이거 자, 네. 오늘은 한 6분 정도 남았습니다. 아, 6분밖에 네. 또 안 남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현대차 그 판매 데이터만 말씀드리고 일정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 네. NH투자증권의 조성 애널리스트가 이제 데이터를 취합을 했는데 6월 미국 이제 판매 데이터고요. 130만 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전체 미국이요. 16.4%인데 현대 기아차가 각각 이제 48%, 43%를 증가한 것으로 나왔는데 오. 점유율이 역대 최대에 나왔습니다. 11.1% 오. 더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신차 효과 또 이번에 GV70 이제 판매가 이루어져가지고 예, 거기다 미국 공장에서 이제 산타크루즈라고 사실 현대차는 픽업 트럭이 없었잖아요. 아, 네. 네. 미국은 사실 픽업 트럭의 나라인데 네. 이번에 이제 생산이 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쁘게 나온 것 같은데 보니까 예. 산타크루즈. 그래서 포드가 근데 이번에 좀 실적이 안 좋았다고 하는데 포드는 27.4% 감소를 했는데 판매량이 지난 3월 대비해서 절반인데 일단 뭐 F 시리즈 픽업 트럭이나 대형 SUV 익스플로러 그 시리즈가 좀 판매가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반도체 재고 부족 이슈도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일각에서는 이게 현대차 그룹이 포드가 안 팔려서 좀 반사익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지만 이게 현대차가 만드는 그 주요 그 차가 이제 주로 세단이기 때문에 네. 이게 겹치질 않아요. 사실 포드 쪽하고. 그래서 포드의 판매가 감소한 차량과 현대차가 좀 다르기 때문에 현대차의 반사익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오히려 반사익은 GM하고 도요타가 많이 누린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딜러들한테 주는 이제 비용이죠. 인센티브도 각각 한 20% 이상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네. 여전히 비용 통제도 잘 되고 있어서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노사 이슈가 좀 발생해서 이번 주에 뭐 파업 결정 여부가 결론이 난다고 하는데 일단 발생 가능성이 좀 있어서 약간의 좀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일단 구조적으로 좀 그 개선 요인들이 좀 발생하고 있어서 완성차에 대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자는 의견이고 부품 기업들은 아마 2분기 실적은 좀 부진할 것 같습니다. 생산이 안 돼서 다만 하반기는 이제 생산 정상화가 기대되기 때문에 부품 업종도 좀 같이 보자. 그래서 일단 미국 쪽은 굉장히 데이터가 네. 잘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그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은 중국에서 6월 차이신 PMI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 미국은 이제 독립 기념일로 휴장입니다, 오늘. 아, 오늘 휴장이죠? 네, 오늘 휴장입니다. 그리고 유럽에 내일은 이제 유럽 5월 소매 판매가 예정돼 있고요, 발표가. MCNEX가 이제 코스닥 카메라 모듈 만드는 기업인데, 내일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7월 7일 날, 동시에 이제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FMC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 7월 8일 날은 이제 스텔란티스라고 세계 4위 자동차 회사입니다. 이게 크라이슬러랑 푸조라든가 뭐 이런 몇몇 업체들이 이제 같이 합병한 회사로 알고 있는데 네네. 배터리 데이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국내 회사하고 손잡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사들이 좀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가 좀 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K배터리 전략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배터리 회사 CEO가 참여한다고 하니까요. 지켜보시고 CJ CGV 그 혹시 연구소장 사채 이번에 청약하신 분들은 7월 8일부터 주식 전환이 가능을 해요. 신청을 하시면 예, 그래서 1,100만 주 정도가 주식 전환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옵션 만기일입니다. 목요일은 7월 9일 날은 중국의 6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수에다가 대만의 디램 업체 나냐가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 날은 이제 일요일인데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보다 좀 빨리 간다고 하더라고요. 버진 갤럭틱 그 브랜슨 회장이 네.
첫 우주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아, 이번 주 일요일에? 네, 이번 주 일요일에. 아. 그래서 한 3분 정도 잠깐 갔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우주 잠깐 보고. 아, 3분? 시험 비행인데 일단 아. 성공할지 좀 지켜봐야 돼요. 이제 대기권 벗어나서 잠깐 3분 있다가 무중력 상태 경험하고 네, 이제 내려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구를 보는 거예요? 네, 그 보겠죠 이제. 뭐 잠깐 나갔다 오는 것 같은데. 네. 그날 안개 껴있고 그러면 어떡하나? 안개가 무슨 전지분적으로 껴요? 그냥 잠깐 부분적으로 끼겠니? 뭐 위에서 보면 아, 그런 안개 없어? 아 위에서 보면 그런 안개가 어디 있습니까? 지구 밖에는 없죠. 안개가. 아, 지구 밖에서 보면 아 형님 지구 밖에서 한번 보셔야죠. 네. 한번 다녀오세요. 저희가 한번 좀 밀어드리겠습니다. 너. 아 왜요? 글로벌하게 가셔야지. 네. 예, 자 그렇게 네. 일정들이 있고요. 자 이제 장은 시작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이제. 예상지수 대부분 이제 양시장 모두 다 강세로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코스피가 한 11포인트, 코스닥이 4포인트, 코스닥은 1040포인트 넘어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3293포인트 정도 갭상승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오늘 출발은 지금 나오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가 각각 이제 세 기업이 다 모두 다 상승 출발했고요. 현재 코스피는 3289포인트 7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코스닥은 2.85포인트 1042포인트에 출발을 네. 해줬습니다. 다시 3300 트라이 하네요. 예. 그리고 주요 기업들은 일단 신풍제약이 가장 좀 출발은 좋은 것 같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이게 아무래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우려감 때문에 네. 계속, 예, 이쪽 치료제나 백신주가 여전히 센 것 같습니다. 아 치료제 나와야 될 것 같아. 예, 그냥 나와야 우리 곁에 계속 있으면은 그리고 HMM이 1.5%, 넷마블이 1.4% 정도 일부 반등을 해줬고요. 대부분은 이제 강보합 정도고 조금 빠지는 기업이 SKI 테크놀로지가 지난주에 워낙 많이 올라서 오늘 마이너스 1% 정도 차익 매물 나오고 펜오션도 일단 BDI 지수 상승이 조금 제동이 걸려서 마이너스 1%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코스피 대형주들은 그냥 고르게 오르는 것 같아요. 오르지만 이제 상승폭은 1%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제한적인 반등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그 카카오 게임즈가 그 이번에 신작 게임 나왔잖아요. 그게 리니지를 제치고 1등을 달성해가지고 오늘도 주가가 9%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제넥신, 뭐 ST팜, 뭐 메디톡스, 헬릭스미스 같은 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 다 강세를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오늘 코스닥 시장 좀 주도하고 있고 좀 빠지는 쪽은 오늘 엔터사는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SM이 일부 좀 빠지고 있고요. 반도체 기업들도 일부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위주로 좀 코스닥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오늘 외국인들이 한 390억 정도 팔고 있고 기관 투자자가 한 37억 팔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435억 사고 있는데 개인들이 꾸준히 사는데도 예탁금이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탁금이 69조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일단 70조 원 돌파를 다시 앞두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업종으로는 외국인들이 한 400억 정도 파는데 주로 파는 거는 전기전자랑 자동차 섹터 일부 팔고 있고 대표 파네요. 대표. 네. 화학주만 좀 사고 있습니다. 한 12억 정도 일부 사고 있고 기관 투자자는 서비스업과 전기전자 업종 일부 조금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대체적으로 개인 투자자 외에는 거의 그냥 관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현재 오늘 그 페인트주들이 좀 강하고요. 게임 업종, 그다음 메타버스 관련주들, 그다음에 해운 업종, 그리고 이제 일부 또 골프 관련주도 좀 강한 상태고 2차 전지도 이제 이노베이션이 지난주에 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일단 좀 반등하고 있고 오늘은 LG화학이 좋습니다. 한 2% 정도 주가 오랜만에 좀 반등하고 있고요. 삼성 SDI도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날 이슈가 두 개나 있어요. K배터리 전략 발표랑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가 배터리 데이를 하기 때문에 네. 그 두 개 아마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 초반에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텔란티스라는 게 유럽 저기 뭐 피아트 네 합병한 구조 예, 뭐 이런 예, 거 다 맞습니다. 저거죠? 예.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게임주가 그래도 제일 세고요.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코로나 치료제 좀 강한 모습이고 건설 중소형주들도 이제 그 정부 정책 좀 기대감이 계속 나오면서 특히 이제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좀 내놓으면서 좀 강세를 계속 이어가는 것 같고요. 건설. 예. 통신 장비 회사들도
오늘 한 증권사에서 일부 기업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와서. 일부 기업 어디입니까? 그 예, 기가레인이란 기업이더라고요. 네. 보니까 예, 아, 그 기업에 대해서. 나는 혹시 또 정프로 예. 좋아하는 건 줄 알았네. 예. 아니 같이 가겠죠. 예. 안 갑니까? 근데 오늘 통신 장비는 뭐 다 가는 건 아니고요. 일부는 가고 있는데 조금 종목별로 좀 엇갈리는데 그래도 섹터적으로는 0.6% 정도 반등 나오고 있고 그다음 카카오가 0.6% 오르면서 인터넷 대표주도 조금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대부분 좀 지지부진한데 일단 오늘은 자동차 대표주가 이번 주에 아무래도 이제 파업 찬반 투표가 있다 보니까 조금 우려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모비스, 기아, 현대차, 삼사 모두 다 좋은 데이터에도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 여행주는 이제 아무래도 여행이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우려감이 좀 나오면서 하나투어, 모두투어 중심으로 해서 좀 빠지고 있고요. 조선업종은 지난주에 수주가 좀 있었지만 일단 오늘 일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이오라든가 게임 같은 코스닥의 대표 기업들이 좀 올라가고 나머지 섹터는 뭐 그렇게 크게 특징 없는 강보합이나 약보합 정도 유지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지수보다는 개별 기업 위주로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오늘도 오전장에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에이. 자, 그러면 다시 증권사 리포트들 참고할 만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금융 투자의 그 김현수 배터리 담당하시는 분이죠. 이거 출연하시죠. 네. 네. 그 배터리가 이제 수직 계열화 움직임을 좀 보인다라고 이번에 좀 자료를 적어주셨는데 이번에 위클리 자료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공급망에 대해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터리 원재료에 대해서 중국 의존도가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리튬의 최대 생산국이 호주인데 네. 호주 기업을 통해서 생산된 리튬의 89%가 정제 및 가공을 위해서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중국으로 거의 대부분의 리튬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코발트 역시 콩고에서 생산이 많이 되는데 이 중에 84%가 가공을 위해서 중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꽉 쥐고 있는 거죠. 이런 네네네. 원재료들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게 좀 불편하다라는 그런 보고서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 입장에서도 이게 너무 중국 의존도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최근에 LG나 포스코,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이 해외 광물 자원 직접 확보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블랙록 마이닝이란 이제 그 광산 업체가 있는데요. 이 포스코가 탄자니아 흑연 광산 지분 15%를 갖고 있대요. 이 회사에. 네. 그래서 미국의 흑연 가공 업체 어빅스라는 회사가 있나 봐요. 이 회사랑 이제 MOU를 체결했는데 블랙록 마이닝이 이제 흑연을 딱 그 제공을 하면 미국의 어빅스가 그 가공을 해주는 거죠. 흑은. 예. 그래서 그거를 포스코로 또 전달을 하고. 네. 그럼 포스코는 응급제를 만들죠. 흑연을 가지고. 그런 시스템인데, 이건 이제 긍정적인 게 왜냐면 중국의 의존도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을 통한 거니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제 동맹국들과 협력을 좀 강조했기 때문에 포스코, 블랙록 마이닝, 어빅스 간의 3자 계약은 어쨌든 그 한국 기업들의 광물 자원 확보 기회 측면에서 네.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딜들이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 간에. 네. 네. 그래서 좀 한번 이런 흐름들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 SK증권의 유승우 애널리스트인데 요새 컨테이너선이 너무 좋잖아요. 사실은 뭐 운임 지수가 계속 가니까. 근데 이분은 약간 이제 조금 보수적인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일단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해운사들의 운항 일, 그러니까 해운사들이 운항을 얼마나 일정에 맞게 잘 스케줄을 그 딱 맞췄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정시성이라는 용어를 쓰나 봐요. 그러니까 정시에 얼마나 네. 배가 잘 들어왔는지 그걸 나타내는 건데 그게 38.8%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100%면 이제 거의 완벽한 거고 아, 지난해 늦게 온다는 거예요. 네. 늦게? 그러니까 지난해 5월에는 74.8%였는데 이번 5월이 38.8%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때 지금 그 컨테이너 예, 뭐 도착 그러니까 이제 운임 지수가 급등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 지난 5월 선박이 예정보다 이제 며칠간 또 지연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도 5.86일 정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정보다 5.86일이 늦어졌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지난 2월 고점이 6.96일 정도 되니까 조금 개선은 되고 있나 봐요. 이제 이 포인트 자체는.
그래서 컨테이너 항구들의 적체 현상도 계속 이어지고 도착도 지연되고 정시성이 너무 낮게 유지되고 있어서 운임이 지금 전례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 하반기를 좀 봤을 때 수에즈 운하 사태가 정상화됐고 그다음 중국의 NTN 항구도 정상화에 돌입을 했고 컨테이너선 지난해 박스가 없어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었는데 이 불균형도 지금 많이 완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좀 예상인데 우리가 이제 그 컨테이너선 운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들이 많지만 이분은 조금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정점이 지나갈 수 있다는 것도 좀 염두를 해주자라는 의견이니까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이제 박석중 애널리스트가 그 시황 보고서 좀 쓴 게 있는데요. 네. 델타 바이러스와 주식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자료인데 델타 바이러스가 지금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잖아요. 100개국 정도로 확산이 돼서 이제 지배종으로 진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 예상했던 시장 경로에 큰 변화가 필요할지 좀 고민이 필요한데 그럼 도대체 얼마나 위험하냐. 초기 증상부터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열이 올라가고 기침, 뭐 두통 이런 것들을 동반하는데 코로나가 이거는 발열과 기침이 없대요. 그냥 두통, 콧물, 인후염 정도를 수반해서 감기와 좀 비슷하다고 합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덜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열도 잘 안 나고 기침이 많이 안 나는데 대신에 이제 일부 콧물이나 이제 인후통 이런 건 좀 있다고 합니다. 목이 좀 붓거나. 네. 보통 뭐 신종 바이러스들이 한번 나오면 처음에 좀 굉장히 좀 병세가 심한 걸로 오다가 예. 그다음에 점점 변이되면서 예. 많이 퍼지고 대신 증상은 좀 약화되는 네, 그런 예.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파력이 걸린 분 제가 한번 얘기해봤는데 예. 그 델타는 아니고 원래 아, 예. 오리지널. 예. 야 다시는 걸리고 싶지 않다던데. 아 그래요? 오, 네, 너무 아프네요. 예, 콧물이 좀 보인다. 처음으로 콧물 조금 보이는데.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델타. 네. 요새 감기만 걸려도 이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유, 무서워.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기존의 지배종이었던 알파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서 1.6%나 전파력이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확산 속도가 좀 너무 빨라서 지배종으로 이제 바뀐 것 같고요. 미국과 한국도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좀 우려감이 커지고 있어서 한국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완화가 좀 멈춰버렸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가중되고 있는데 다만 mRNA 백신을 채택한 그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2회 이상 접종을 하면 항체 형성률이 95% 정도 된대요. 델타도? 예, 예 델타도. 어, 나 델타자. 예. 나 모더나잖아. 어, 모더나하고 화이자나. 나 모더나잖아. 맞으셨어요? 어. 아, 이제 발표됐잖아. 예. 50대? 이번 달에 아마 접종할 거예요. 예. 40대는 늘 버림받아. 늘. 아니 뭐 예비군 뭐 할 때도 안 되고. 50대도 안 되고. 다음, 40대는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다음 달에 하긴 할 텐데 다음 달에 40대만 있는 게 아니라 30대, 20대 다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섭섭합니다 진짜. 버림받았어 우리. 다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은 6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 예방률이 조금 낮은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박석중 애널리스트는 그런다고 해서 실물 경기가 회복 추세 꺾이지 않을 걸로 좀 봤고요. 지금 현재 경기 회복 주체가 중국, 미국 거쳐서 유럽 신흥국 확산되고 재화를 소비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생산도 늘어나고 투자 확대, 서비스업까지 정상화 이제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델타 바이러스에서 속도는 좀 둔화될 수 있어도 백신 접종률이 지금 50%를 상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인프라가 구축된 유럽은 아마 경제 정상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봤고 일부 신흥국의 좀 락다운 가능성이 좀 우려되지만 신흥국의 락다운은 뭐 글로벌 경제에는 큰 영향을 안 줄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미국과 유럽의 재정과 통화 확장의 명분을 높일 수 있는 또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일 전략에서 이제 기회를 찾자는 건데 애널리스트 시각에서 당연히 뭐 마찬가지죠. 바이러스 확산세를 전망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아직은 주가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 같다. 실제로 지금 전 세계 시장이 다 좋잖아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혹시라도 뭐 일부 유럽과 지금 일부 신흥국에서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5월 달에 워낙 또 반등폭이 컸기 때문에 꼭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은 아니다라고 좀 적어주셨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성장주가 좀 강세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역발상적으로 경기 민감주도 보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재, 은행,
반도체, 에너지 같은 기업들하고 또 경제재계 오픈이 되는 그런 테마에서는 레저 항공, 미디어, 물론 이제 레저 항공이 좀 좋진 않지만 네. 이쪽 업종도 좀 보자. 역발상 측면에서 보자는 그런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간 이익 동향인데 미래에셋의 이제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적어주신 자료고요. 이 이번 주에는 그 전 세계 그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선진국은 증가를 했어요. 0.1%. 신흥국은 감소를 했습니다. 0.3%. 근데 한국은 증가했어요. 한국은 2분기 순이익 컨센서스가 1주 전보다 1.4% 올랐고 네. 올해 전체 순이익도 0.9%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순이익 증가율은 92.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이버의 일회성 이익을 제외한 현재 코스피의 그 12개월 그 예상 순이익을 대비한 PER은 12.5배 정도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높진 않네요. 예. 그러니까 원래 지난번에 1월 달에 3,251대가 PER이 15배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이 오히려 더 낮으니까 이익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매주 이게 이익 추정치는 올라가고 있고요. 이번 주에 나왔던 것 중에서 일단 순이익 그 컨센서스가 많이 올라간 업종은 예상치가 철강, 에너지, 화학, 호텔, 레저, 조선 업종이 좀 증가를 했고 네네네. 반면에 좀 꺾인 업종은 유틸리티, 뭐 한국전력이 거기 포함이 되고요. 운송, 미디어, 건강관리, 헬스케어 이쪽 섹터는 조금 일부 실적 추정치가 좀 하향 조정됐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뉴스만 좀 몇 개 말씀드리면 현대차가 전고체 배터리 제조사 중에 미국의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있더라고요. 솔리스? 네, 솔리드.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 SES라고 하죠. 통상 우리가. 여기에 천억 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예. 천억 원을? 예, 천억 원 정도. 이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 만드는 게 전고체로 간다 이거예요? 예. 1억 불, 1억 불 투자. 그러니까 리튬이온은 안 하고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이제 밀도가 10배 높은 이제 이온 대신에 거기에 이제 고체죠. 메탈. 메탈이 들어간 리튬 메탈 배터리 개발을 하는 건데 이 회사가 제일 앞서 있나 봐요. 네. 그래서 네. 2025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GM과 함께 보스턴에 배터리 셀을 공장하는 계획이 있나 봐요. 이 회사가 GM도 거기 투자도 네, 있고 했어요. 우리 SK 주 SK도 거기 투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SK, GM, 싱가포르 국부 펀드가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현대차까지 같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차세대 배터리는 이제 자체적으로 한번 확보를 하려는 것 같아요. 의존 안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디즈니가 방송 채널을 9월 달에 송출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우리 그 케이블 TV 보면 디즈니 채널하고 디즈니 주니어 채널이 있는데 네. 이게 두 개가 송출이 중단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예, 네, 9월 네. 말부터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오고 아, 거기 돈 내고 보라 이거지. 예, 네, 이제 디즈니 플러스 보란 얘기죠, 한마디로. 네.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 디즈니 플러스 정식 출시했을 때 그 송출 서비스를 다 중단시켜 버렸대요. 그래서 아마 9월 말 정도로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유추하기로는. 그리고 그 UN 무역 개발 회의에서 지금 우리 한국이 개도국이었잖아요. 그동안은 이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네네. 57년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니까 UN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인정한 첫 케이스라네. 첫 케이스니까. 근데 왜 MSCI 선진국 그러니까 MSCI 그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저 환시장 그거를 안 해 줘서 그렇다는데. 네, 24시간 오픈 안 해 줘 가지고. 그 24시간 좀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하죠. 하는 걸로 하죠 이제. 예. 네. 아 그게 정 뭐 사람 없어 우리가 할게요 그냥. 우리가 좀 할 시장도 개인 3% 3%에서 저 3% 150만 구독자 중에 차출해가지고 네. 저 전문인력 투입해드릴 테니까 네. 그냥 하는 걸로 해요. 네. 24시간 감 가요. 아, 그럼 MSCI만 되면 네? 정말 레벨업. 삼성전자 일단 네. 삼성전자 오를 거 아니야. 그죠. 레벨업 되는 네? 거죠 엄청나게. MSCI 갑시다. 네. 선진국 갑시다 우리. 예. 딱 하나 남았어. 네, 그거는 FTSE라고 있거든. 그거는 이미 선진국이야. 네, 네, 네. MSCI만 거기 이제 규모가 제일 크죠. MSCI가 90%지 네, 90%. 네, 훨씬 크죠. 90%. 그거 되면 이제 맨날 그 중국이 조금 들어오는 것 때문에 맨날 리밸런싱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가고 이럴 이제 염려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 들어가면 거기 선진국 중에서 하나 빼고 우리 들어갈 만한 데들 좀 있을 걸.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그리스가 무슨 언제적 그리스입니까? 아, 빼 빨리. 그리스 솔직히 뭐 올리브하고.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리스 올리브하고 또 뭐 있어 아는데? 그리스요? 응.
뭐 거기 이제 올리브하고 신전 같은 거 좀 있고. 신전 상장됐어요? 네. 파르테논 뭐 입장료. 자. 그리스가 좀 없나? 거기 그 그리스 회사 중에 그 시계 있잖아. 시계 그 되게 싼 시계 있잖아. 여자 아이들 좋아하는 그 시계 있거든. 아, 그 이름을 까먹었네. 그리스예요? 예전에 그거 사가지고 대박 났었거든. 정체적. 어. 네? 그리스에 저 여러분 빨리 알려주세요. 우리 모르니까. 그 그리스 시계인지 모르고 산다는 거지 사람들이. 다 공항 면세점. 아 그리스에 저 태양 있다는 태양. 태양? 따뜻한 태양. 그러니까 양갈비. 그 요거트 그린 뭐. 요거트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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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뭐. 없다니까. 여신들 좀 있고요. 여신 상장해요? 여신. 아무리 해도 없네. 거기서 빼고 뺄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우리나라 네. 들어가면 돼요. 들은 거니 되는 거니까. 폴리폴리? 폴리폴리. 맞아요. 폴리폴리가 그 시계잖아. 그게 그리스 거야. 아, 지금 여기 아마 이제... 내가 알 만 그리스에서 제일 유명한 거 폴리폴리 거야. 폴리폴리. 그게 그리스 시계예요? 네. 그리스 제정이기 왔을 때 그걸 샀다니까. 아. 왜? 그리스에서 매출이 그리스 매출 비중이 10%도 안 되더라고. 전 세계 매출이니까. 그 당연히 돈 되는 거 아니야. 그리스 재정이고요. 관계 없으니까 폭락했었거든. 근데 그리스에서 만들어 그게 그리스 회사라니까. 뭐 직접 만드는 건 뭐 딴 데서 만들더라도 뭐 딴 데서 만들 수도 있겠지. 아 그리스 회 폴리폴리. 스와치는 스위스 거고요. 네. 그걸 없네. 없는데 MSCI는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거야? 거의 뭐 간부 중에 그리스 사람 있나? 제우스가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제우스 거기서 빼면. 자, 다음 얘기 좀 해보죠. 너무 다 그리스 다 너무 다 그리스 다 저격을 했어. 해갖고. 아, 다 했습니까? 네, 다 했어요. 네. 다 했습니다. 전 부장님도 화요일 날 저녁에 오셔야죠. 네, 내일 저녁에. 우리 염승환 부장이 매주 화요일 날 정프로와 이 자리에 앉습니다. 제 자리. 네, 맞습니다. 네. 네. 그죠? 월수금은 박세익 전무. 네, 그다음에 화요일은 염수환 부장. 네. 목요일은 이선엽 반장님. 아 진짜 호화 캐스팅이다. 그렇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캐스팅? 아 그 캐스팅이요? 예, 네, 우리 삼프로 TV가 했습니다. 네. 아 좀 칭찬 좀 해줘요 대표님. 제 한 달 내내 좀 뛰어다니면서 설득하고. 네. 네? 아이고 그. 누가 모르겠어. 아니 뭐 제가 뭐 금융권에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뭐 이 프로님이 하셨겠어요. 다 아니, 3년 반 되면 자기도 좀 아는 사람 생겼잖아요. 아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다 너무 매불쇼만 신경 쓰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금융권에 제가 뭐 근본이 없는데. 어쨌든 우리 김 프로님이 이런 호화 캐스팅, 압도적 캐스팅 이런 거는 이제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아, 이분들과 함께 나중에 저 기획사 하나 차리세요. 기획사. 네. 우리 제 스타 염 부장님 계시니까. 염승환 부장만 잡으면 돼. 요즘은. 하여튼 오늘 저녁부터 바뀌는 개편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 깊이 있게 한번 해주세요. 재미도 있고 깊이도 있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 염 부장님 계십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염 부장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이번 한 주도 잘 부탁드리면서 염승환 부장님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